사용실 트럭네. 좀만 기다려. 네, 지나야 살뚱. 세 번째 이야기. 엄마님 구두더더. 어라, 웬 얘기거든. 야, 예쁘다. 사과 사세요, 사과 사세요, 사과 사세요. 예쁜 아가씨, 사과 하나만 사주세요. 예쁜 아가씨? 아가씨? 응, 얼마야? 천 원인데요? 너무 비싸다. 난 이쁘니까 좀 싸게 해줘. 웃기셔, 안 팔아. 그럼 말고. 웃기셔? 많이 듣던 소린데. 그 구두 나 주면 사과 하나 주지. 진짜? 저. 뉴스 속보입니다. 왕자님이 그렇게나 찾고 있었던 나머지 유리구두의 주인공은 사과판 아가씨였습니다. 왕자님은 이 사과판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. 뉴스 끝. 말도 안 돼. 예구두 내놔. 얘가 자다가 일어나서 왜 이래. 해우, 너도 봤지? 엄마가 예구두 뚱쳐가는 거. 예구두. 야, 환상에서 깨어났네.